뭐야, 엄마, 뭐, 아. 아, 왜 이러세요? 아! 아, 놓으세요! 야! 아! 아, 놓으세요! 야! 아! 아, 이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. 안녕하세요, 마스터 박입니다. 오늘은, 탤런트 이시영 씨가 호신술을 해본 게 있는데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핸드폰 좀 보세요. 핸드폰이 굉장히 유용한 호신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잡아보세요. 이렇게 잡았을 때, 예를 들면, 이 뼈를 갖다가, 요골이라 합니다. 요골. 요골 뼈를 핸드폰을 놓고, 자기 쪽으로, 당겨줍니다. 당겨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, 부분으로, 맞아야지. 이렇게 귀를 쳐주면 되겠습니다. 핸드폰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잡아볼까요? 자, 이렇게 내려쳐도 되고, 잡고 자기 쪽으로 당겨도 되고, 바로 귀를 이렇게 때려도 되겠습니다. 반대쪽도 해볼까요? 반대 손도, 자, 안으로 들어와서, 아! 아! 굴러가야지, 저까지. 잡아! 빨리 잡으세요. 말을 해야지. 이 자식아. 어? 응, 자식아. 아! 야! 자, 오늘은 핸드폰 호신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